4륜구동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며 비흡연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정말 좋은 차를 매일매일 한 대씩 올려드리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오프로드의 최강자입니다. 포드 익스플로러 2.3 리미티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 1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4,000km였고요. 휘발유의 검정색 모델입니다. 복합 연비는 7.9km입니다. 3,496cc에 7인승 풀타임 4륜 6단 미션을 장착하였습니다. 294마력에 35.3토크. 오늘 판매 금액은요, 2,900입니다. 오늘 소개될 차량은요, 정말 남자분들이 너무 좋아할 만한 차를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 굉장히 크고요. 검정색이고요. 그리고 또 4륜구동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며 비흡연 차량입니다. 전체적인 컨디션 보여드리고 실내 엔진 미션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외관은요, 저희가 상품화 작업을 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쪽 하단에 문콕이 조금씩 살짝 있습니다. 네, 살짝 있네요. 트레이드 상태는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한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기스 전혀 없습니다. 아주 검은색에 맞게 짙게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루마 선팅으로 되어 있네요. 앞좌석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포드의 또 장점은 뭐냐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문을 열고 잠글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백미러 기스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뭐 앞부분도요, 타이어 트레 상태 한 80% 이상 남아있고 차가 크기 때문에 휠 기스가 있을 법도 한데 휠 기스 전혀 없네요. 아주 깨끗합니다. 앞유리 선팅 아주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앞에 그릴, 번호판, 범퍼도 뭐 돌팀 없이 라이트 부분이라든지 그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좀 설명드리면 운전석과 같이 타이어나 휠 상태 너무너무 깨끗하고요. 백미러 기스 조수석 전혀 없습니다. 선팅 상태 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일단 익스플로러라고 이렇게 크롬으로 아주 멋있게 잘 되어 있고요. 포도 되어 있고 미국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교리, 요즘에 이제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잖아요.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교리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7인승 모델인데요. 3열 시트를 접어놨습니다. 공간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고, 또 이건 또 좋은 점은 뭐냐면 버튼으로 이렇게 3열 시트를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편리하시죠? 엔진과 엔진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을 만져야 되니까요, 제가 장갑을 좀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면에서 보시면은 엔진 누유 같은 거는 전혀 없습니다. 엔진 오일 누유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이게 휘발유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AS를 3개월 정도 보증해 드리니까요, 꼼꼼히 점검해서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요, 크롬으로 잘 되어 있고, 특이한 점은 또 여기 스피커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차들은 보통 이쪽에 라이트를 켤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백미러를 접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이 전동 핸들 발판이네요. 발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전동 핸들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탔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넓다, 그리고 높다, 시야가 굉장히 좋다, 그런 느낌이고, 선팅 그 다음에 뭐 손잡이라든지 센터패시아 대시보드 가시시트 상태는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 버튼이
이 양쪽에 두 개 있는데 왼쪽 거 요거를 누르시면 타이어 공기압 키로수 자륜이 지금 작동되는 그다음에 속도 그다음에 RPM 계기판 주유량 이렇게 알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걸 누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라디오 부분 네 라디오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길 사막길 눈길 예, 이렇게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USB 꽂을 수 있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콘솔 박스가 그리고 이 오디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냉시트 쿨시트 예 미국 차들은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럽 차들은 통풍 시트는 안 넣어주시거든요. 네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접착 센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CD 들 수 있고 내비게이션은 터치식입니다. 터치식 그렇게 이제 쓰기 편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시 룸밀러 블랙박스 2 채널 그다음에 하이패스 여기서 장착해 놓겠습니다. 굉장히 예 개방감이 좋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뒤에 것도 이렇게 제가 1열 시트와 3열 시트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고요. 이 천정은 검정색으로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시트도 상태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리고 공조 시스템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는 예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예, 열선 시트는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제가 3열 시트에 탔는데요. 일단은 송풍구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이 차 또한 그 차가 모하비처럼 약간 좀 각져 있다 보니까 뒤에 머리 공간은 넉넉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아주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3열 시트는 안 쓰셔가지고 굉장히 깨끗하고 예 넓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정말 캠핑하기 좋은 차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장점은요. 개인이 타셨던 차량이고요. 4인 구동 차량이고요.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집 앞까지 끌고 와서 차량을 보여드리고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차를 사셨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48시간 안에 전화 주십시오.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